저는 좀 그냥 대본대로 하기 싫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생생하게 막 현장감 느낄 수 있는 거. 혹시 표린 팬분 계시면은 이거 듣고 싶었다는 거. 네? 노무원? 노무원. 아, 말씀하신 만큼 가창력이 막 터지는 노래는 아닌데. 그럼 그때 듣고 싶다고 하니까. 아, 네. 아, 저, 네. 무반주로. 최근에 실수 나이트로 활동을 했던 노래예요. 맞아요. 아세요? 노무원 아세요? 혹시 노무원 말고 다른 거 듣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? 아, 한 명이 이제 마무리 됐어. 아, 그래가지고. 아, 그럼 다른 곡도 한 번, 혹시. 안녕, 오케이. 그러면 노멀 짧게 들려드리고 안녕 짧게 들려드릴게요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! 아니, 노멀이 정말. 처음 하는 것 같은데? No, no, no. 와우! 뜻하고 싶다. 감사합니다. 사랑이 왔는데 그댄 떠난데 기다렸는데 또 올 수가 없네. 내 마음처럼 흐르는 너무 이 말에 안녕이 잘 달리요? 어? 아니야? 아, 여기 있을까? 아, 미치게 만들어? 미치게 만드시네요. 네, 미치게 만들어. 이제 제가 오늘 또 발라드를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, 오늘 너무. 좋네요, 같이 해볼게요. 신나실 것 같아가지고. 네. 이렇게 덕분에 지금 일을 미치게 만들어. 네가 날 울게 만들어. 네가 가까이 손에 잡히게 때때 멀어지는 거라. 와. 와. 이거 어떻게. 하루 종일 하겠는데요. 큰일 났네, 이거. 진짜. 반응이 너무 좋아서. 차라리, 김현우 S에서 또 섭외를 해볼까 다음에 어플로드로 한번, 네, 어쿠스틱하게 아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차피 바닷가에서 이제 멋진 분들 남은 거 보여드려야 될 텐데. 노출 된 거죠? 와, 분위기가 너무. 아, 네. 지켜드릴게요. 자, 갔어요. 아까 그 노래 듣고 다시 온 것 같아요. 네, 노래 듣고 온 것 같아요. 자,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효린 씨의 멋진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술을 질러! 이번에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. 제 노래 중에 이게 사랑이지 뭐야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아세요? 지금 사실 이 날씨와 그리고 또 오늘 일요일이잖아요. 그리고 우리 바다 앞에서 정말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주시면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. 여러분들 얼굴 가리시느라 좀 바빠 보이는데 할 수 있으실까요? 괜찮으시겠어요? 정말 간단해요. X와 하트만 해주시면 돼요. 근데 나는 조금 팔 높게 들어서 조금 부끄럽다 하면 이렇게. 그래서 X랑 하트만 해주시면